안녕하세요. 영어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PT 봉선생 구문독해가 여러분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름을 하나 지었습니다. PT 봉선생 구문독해에서 이렇게 영민정음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이름 예쁘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겠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영민정음의 책의 특징은 문법 1도 몰라도 해석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문법 용어, 어려운 문법 용어, 뭐 문법 설명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해석 위주로 책을 하게끔, 해석 위주로 공부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이 책을 공부하고도 해석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어 재능은 1000%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책을 공부하고도 영어 해석이 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당연히 영포자 해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20년 정도 가르쳐봤는데 해석을 못한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영어 단어를 더 이상 암기를 할 수가 없어서 많은 학생들이 포기를 하거나 또는 사춘기가 와서 영어 공부를 하기 싫어서 포기하는 학생은 보았습니다만, 뭐 영어가 이해가 안 돼서 해석을 못한다 그런 친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 그러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나오는 이때 PT 봉선생 기초구문독해 목차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한 영민정음 기초목차입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냐면요. 달라진 게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쪽 부분이 약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책의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렇게 뺐습니다. 기초 심화로 옮겨놨고요. 쪽수는 이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82페이지인데 이게 226페이지잖아요. 이렇게 이쪽 부분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쪽수가 거의 차이가 없죠. 자, 그 이유는 제가 이쪽 부분에서, 그 다음 이쪽 부분을 제가 예문을 좀더 많이 첨가했어요.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러한 기초구문독해를 공부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는 무조건 두 권씩 공부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학년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는 뭐요? 머리가 좀 좋다 그러면 한 권, 그럼 머리가 좀 나쁘다 그러면 중학생 일지라도 이렇게 두권 정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뺐고 대신 어쩐다 예문을 제가 훨씬 더 많이 참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초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기초 심화입니다. 기초 심화 목차고 이번에 달라진 영민정음 심화 목차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때 이 PT 장문독해 중요구문 입문하고 그 다음에 중요구문 기본을 뺐습니다. 이 쪽수가 상당히 하거든요. 이게 뭐한 3, 40쪽 정도 되죠. 근데 이것을 뺐고요. 대신 영민정음 심화 봐보면 이렇게 빨간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이 추가된 부분은 기초에서 있었던 부분을 이쪽으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빨간 부분이 이렇게 첨가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좀 첨가가 됐죠. 이렇게 첨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쪽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다음은 기본입니다. 이 기본책은요, 제가 고등학교 모의고사 3, 4등급이, 3, 4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을 타켓으로 만든 책입니다. 저기서 빠진 부분은요, 이 조동사 왕래발작 비교 변화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시켜보니까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3, 4등급 정도 나온 아이들은 이걸 다 알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구문도 이렇게 뺐습니다. 그 다음에 keep, 그 다음에 used to, ing 이것도 뺐습니다. 또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전치사하고 그 다음에 혼합 문제까지가 있는데 이걸 빼려다가 제가 앉아 빼지 않는 이유가 이걸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 전치사 해석을 모르는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신 이제 4형식, 5형식 이 부분은 예문을 6장씩이었는데 이렇게 4장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대부분 좀 예문을 제가 6장 정도에서 4장 정도로 줄였습니다. 대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첨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강당 6장 정도가 이렇게 추가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기타 어려운 구문을 여기에 그대로 다 넣어놨습니다. 지금 자리가 부족해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데 대신 여기에 나오는 예문은요, 4장에서 6장씩으로 다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는 반복 복습을 할수 있도록 예문을 많이 더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경민정음이 기본만 이렇게 공부를 해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공부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민정음 이 기초 완성이 가장 많이 업데이트가 된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이 정도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틈틈이 하면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책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첨가가 됐습니다. 이 정도 많이 첨가됐죠. 그리고 이 부분을 뺐어요. 이제 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고등학교 교과서는 제가 저작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교과서는 저작권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 심화에 나와 있던 여기 있던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있죠. 이렇게 영민정음 기초 완성으로 이렇게 옮겨 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판매했던 기본 심화는 우선 제가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기본 심화는 제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나 그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수능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걸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근데 업데이트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을 저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약 후반기 정도나 돼야지 아마 기본 심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영민정음에 나와 있는 기초 완성 이 업데이트 본은 고등학교 2학년이나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서 좀잘 나오는 예문들로 추가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 2등급으로 이렇게 가고 싶다 그러신 친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영민정음 기초 완성을 꼭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성부터 100% 학원 챙인 PT 봉선생이었습니다.